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관리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김일봉 초음파 교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이 병원 초음파 전내 또 제가 하는 화이트보드를 통한 초음파 강의를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식도로 이해하는 초음파 전내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87세 여자분에서 담낭암 전례입니다. 이 환자는 1개월 전부터 우측 결합부의 둔통, 경도의 발열과 식욕 부진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백혈구 숫자는 1400이 되고 AST91, ALT105, 토탈 빌루루빈이 1.2였고 알칼렌 포스파타제는 1258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임상 소견으로 보서는 담독의 질환이 가장 의심이 됩니다. 근데 혈액 검사에서 AST, ALT가 증가되어 있고 알칼렌 포스파타제가 증가되어 있으므로 간장으로 염증이 파급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7세 여자이므로 담독의 종양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슈파인에서 앙아위에서 인터퍼스널 스케일에서 담낭이 종대되어 있습니다. 담낭이 10 곱하기 4cm로 종대되어 있는데 그 담낭 내강에는 또 바일 슬러지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근데 담낭벽은 비우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급성 담낭염의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담낭 제부가 개수에서 가려져가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의 체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픽스로 관찰해 보니까 이 담낭 제부에서 내강으로 돌출하는 종괴가 관찰이 되어 있고 종괴의 내부는 불균질하고 또 담낭벽하고 간실질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간실질로 침윤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낭 종괴를 컬러 도플러 해보니까 헬리오시노의 증가가 있고 또 이 부분에 펄서 도플러 해보니까 박동성 헬리오시노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정례는 이 담낭 내강으로 돌출하는 요 폴리포이드 타입의 담낭암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견을 이제 초음파 검사로 보고서를 쓸 때, 리포트를 쓸 때 초음파 진단명은 담낭 전부의 융기형 암, 폴리포이드 타입의 캔사로 의심된다. 초음파 소견으로서는 담낭이 10에서 4cm 크기로 종료되어 있고 담낭 내강은 바일 슬러지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부에 압통이 있지만 담낭벽 비율은 보이지 않는 거로 급성 담낭염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담낭 제거의 유도상의 출실상 종괴가 보이고 도플러상에서 박동성의 헬리오시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종괴 부위의 담낭벽과 간장 사이 경계가 불명료하고 이러면 담낭암의 간침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감별 진단은 역시 이제 담낭부에 통증이 있고 담낭 종대가 있으니까 급성 담낭염을 의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낭에 드물지만 담낭의 아데노마 이거는 수술하기 전에는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잔토 그라뉴마소 콜레시타이트 있어도 담낭벽이 비유되고 담낭 안으로 침윤되는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에서 중요한 우리가 알아들을 포인트로서는 급성 담낭염 의심되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담낭염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종대된 담낭 내부로 상시에 관찰을 하여 불규칙한 담낭벽 비유가 있는지 윤기성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담낭염에 담낭암에 종반된 경우도 고령에서는 드물지는
않습니다. 담낭 결석이 보일 때는 우리가 체위 변화를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결석에 의해서 가려졌던 담낭벽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또 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계성 병변하고 바일 슬러지, 슬러지가 이제 바일 슬러지가 이게 종계처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감별에는 물론 체위 변화에 의한 이동상과 또 형태의 변화가 있으면 바일 슬러지 볼로 의심이 됩니다만은 칼라 노플라사에서 만약에 혈류 신호가 보인다면 이것은 슬러지 볼이 아니고 간 종계입니다. 담낭암의 분류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스 리프레이스 더 골브레 타입, 괴상염, 괴상이라고 하는 괴상하다는 뜻이 아니고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담낭 내강을 충만시키고 주위로 치면해가 큰 메스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낭인지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비오엔, 담낭 백을 두껍게 되어 있는 경우죠. 담낭 백비오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성 담낭염하고 그 지비 아데노마이마토시스하고 감별의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용종염, 폴리포이드 타입이었습니다. 폴리포이드 타입은 이렇게 담낭배에서 내강으로 메스로 융계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타입, 메스 리프레스 골브렉 타입, 시컨드 월 타입, 폴리포이드 타입. 가장 많은 것은 괴상형이고 다음은 용종형 객비형이 되겠습니다. 용초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용초사 제가 하고 있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이제 12월에 18기가 끝났고 2019년에는 제 19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9기 강좌 스케줄이 됩니다. 8명 정원인데 지금 현재 7명이 등록하시고 한 분이 지금 등록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용초사 20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기에는 8명 등록해서 2분이 등록해서 6분이 등록 가능합니다. 용초사는 실습 위주 강의로 진행합니다. 8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일 화목에 진행하고 실습 위주죠. 용초사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많이 질의사항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초사에 어떤 분이 오시느냐. 반 정도가 개원이고 반 정도가 공직이세요, 펠로세임 됩니다.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반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시는 분, 반 정도는 전혀 한 번도 안 해본 초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용초사에 2주간 8차례 진행하는데 만일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기 그 다음기 오시면 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지방에 계시는데 이 상기에 걸쳐서 용초사 교육을 마친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참 주관적인 질문입니다만 용초사에 우리가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지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초음파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자신감을 가졌다. 또 초음파를 아주 하지 않은 바는 않으신 분은 초음파에 대한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용초사에 참여하신 분께 제가 초음파 스캔 동영상 강좌 이걸 USB 담아가 이렇게 드립니다. USB 담아드립니다. 아주 휴대에 편리하고 영상도 아주 좋습니다. 용초사에 참여하신 분은 USB를 선물로 드리고 USB는 단독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송비를 포함해가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소개할 내용은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제4회 초음파 심포지엄이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평촌 한림대 성심병 본관 4층 한마음홀에서 개최됩니다. 프로그램은 아주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세션1에는 각 분야별 초음파 스캔버 강의가 있고 여기는 보험 규정에 맞는 간초음파 스캔법, 쉽게 보는 담낭담도 초음파 스캔법, 놓치지 않는 췌장비장 초음파 스캔법, 개음가에서 할 수 있는 축소 초음파 스캔법, 갑상선 초음파와 FNA의 모든 노하우, 경동맥 초음파의 유용한 팁과 임상적 예설, 이 여섯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후에는 간 초음파, 담낭 담도 초음파, 췌장 초음파, 충수 초음파, 갑상선 FNA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스캔프 현저 코스로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이 등록은 이 010-213-7784 또 02-839-7077로 하시면 됩니다. 2018년 1월 13일까지 사전 등록을 받습니다. 사전 등록하신 분은 3만원, 당일 등록하신 분은 4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만든 용초사 또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공대하는 심포지엄에 참여해서 초음파 공부에 대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일. 4일. 네. 네.